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미리 턱의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 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턱의 위치를 정하지 않고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치를 잡았더니, 즉 모형 이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턱의 위치를 잡고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마무리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저희 바이오 슬립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더니 초기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기간도 훨씬 줄었고 이런 여러 불편감들도 훨씬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맞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보통은 병원에서 이 턱의 위치까지 다 정해져서 오거든요. 그럼 완성을 해서 보내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턱의 위치를 잡았지만 한 번 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제 투스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턱의 위치를 잡고 그거를 그대로 고정시켜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맞게 딱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렇게 한 번 더 오게 되는 방문 숫자가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과 저희 센터가 차이라면 저희는 그냥 즉석에서 그날 세팅하는 날 위치를 잡고 바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되지만 한번 방문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그날부터 아주 좋은 위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큰 장점이 있죠. 이 구강형 기도 확장기는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생명입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콱 물거나 뭐 스스로 위치를 잡아서 뭐 맞춤 제작을 한다고 하는 제품들도 있던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 제가 20여 년을 이 한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롭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단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가격 때문에 또는 어떤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차피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5년, 10년 씁니다. 이거를 그냥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기타의 조건, 뭐 가격, 시간, 또 거리 이런 것들의 이유로 본질을 훼손한 또는 본질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안 된다면 과연 그냥 했다고 해서 뭐 효과를 잘 보고 효과를 못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위치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가 간과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